아까 목사님 설교에서 이삭 얘기를 들으면서 의문이 들었는데, 이삭은 완전 이거 호구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갈등이 생겼을 때, 왜 무조건 양보하고 참기만 해야 하는 거지? 참 답답할 때가 저희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저는 이삭을 보면서 호구처럼 보이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고수.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부, 명예, 권력이라는 성공을 잡기로 원하고 또 분노가 있을 때 복수하기로 원하죠. 그것이 호구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삭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팔복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은 복을 말하는데 팔복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삭의 마음 중심이 팔복이 아니었을까? 심령에 관한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을을 위해서 핍박받고 손해받는 마음. 그렇다면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수단이 됐구나. 문제는 사실은 우리들이 너무 얕아서 그 팔복의 영성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삭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초점을 둘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 그 많은 문제들에서 오히려 호구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세상 가운데 보여지겠구나.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볼때 그런 작은 예수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하고 똑같은, 어쩌면 세상보다 더한 사람이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교회가 세상을 근심케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모 신학교 총장님을 만났는데,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요즘 제가 믿음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좋네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맡겨놔야 되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잘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시련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안 자라니까.